르노 삼성 SM6 소음 승차감 개선한 신기술 적용 눈길. 르노 삼성차가 오는 13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인 탈리스만에는 주행 중 소음을 대폭 줄이면서도 승차감을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다. 탈리스만은 오는 3월 국내 시장에서 출시될 계획인데 국내에서는 SM6라는 모델명으로 판매된다. 중형 세단 SM5와 중대형 세단 SM7 사이에서의 간극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르노 삼성은 SM6가 시장에서 고급 세단으로서의 포지셔닝 안착을 위해 그에 걸맞는 고급 편의 사양을 비롯한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해 차별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자동차를 고르는 눈이 전 세계에서도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추기 위함이다. 이 중에서도 SM6에는 AM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유럽 시장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탈리스만에는 앞과 뒤에 메퍼슨 스터럭과 토션빔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됐지만 국내에서는 토션빔 대신 AM링크 방식이 도입된다는 얘기다. AM링크 리어 서스펜션은 르노와 르노 삼성이 자체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에서 상표 등록이 이미 완료됐다. AM링크 서스펜션은 급코너링 등 핸들링에서의 차체 자세를 견고하게 유지시키면서도 승차감이나 엔진 소음, 진동 등 저감을 통해 쾌적한 드라이빙 맛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AM링크는 여기에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나 진폭 감응형 댐퍼의 ESD, 앰플리튜드 실렉티브 댐퍼와의 조합을 통해 서스펜션의 성능을 최적화시켰다. 이를 통해 서스펜션이나 스티어링, 크랭크샤프트의 비틀림 진동을 잡아준다. 내구성이 강하면서도 비포장도로와 같은 가혹 조건에서도 소음이나 진동의 단점을 최소화시킨다는 장점이다. 그런 만큼 안락한 주행감을 맛볼 수 있다. 르노 삼성차의 홍보 본부를 총괄하는 황은영 상무는 이미 프랑스 차의 핸들링 성능은 원래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며 SM6에 새롭게 AM링크 리어 서스펜션을 적용해 안락한 승차감의 퍼포먼스를 더욱 강화시킨 건 한국 소비자들의 스타일에도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했다.